일러스트레이터 린이에요. 짠! 엄청 크죠? 제가 새로운 타블렛을 가져왔어요. 휴이온에서 캔버스 20인치 플러스 액정 타블렛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림 그릴 때 아이패드 프로를 제외하고는 한 타블렛만 사용해봤고 액정 타블렛은 처음 접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돼요.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타블렛 스펙과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직접 포토샵으로 그림 그리는 과정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휴이온 타블렛은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하기도 한데 과연 장시간 그림을 그릴 때 쓸만한지 솔직한 리뷰를 포함해서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박스가 엄청 크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일단 구성품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자세한 특징은 이따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타블렛 본체 그리고 스타일러스 펜이 들어있어요. 새 제품이라 그런지 반짝반짝 예쁘고 크기가 생각보다 더 커서 좀 놀랐어요. 타블렛 본체 뒷면에 조립하는 조절 가능 스탠드가 있어서 20도에서 80도까지 각도를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함께 동봉된 나사와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조립할 수 있어요.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도 달려있어요. 그리고 스타일러스 홀더 안에는 여분의 펜촉이 들어있고 펜촉 교체 시 사용하는 펜촉 클립도 있어요. 센스있게 화면 닦는 클리닉 천이랑 드로잉 장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블렛을 연결할 수 있는 3-in-1 케이블, 전원 어댑터, 전원 케이블,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보증서랑 가이드도 들어있어요. 사용하기 전에 휴이온 드라이버를 설치해주고요. 아, 드라이버 설치 후 중요한 게 있는데 컴퓨터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복제 요걸로 설정하고 해상도를 올바르게 설정해주셔야 타블렛 화면에서도 컴퓨터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몰라서 살짝 고생했거든요. 여러분은 고생하지 마세요. 펜의 피락감도 조정도 해줄게요. 직접 테스트해보고 자기만의 감도로 조절할 수 있어요. 본체 앞면 상단에는 OSD 버튼과 LED 표시등이 있고요. 버튼을 눌러서 메뉴에 들어가면 화면 색감과 명도, 대비 등을 조절할 수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와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거나 자기가 원하는 수치로 맞춰주면 좋겠죠? 측면엔 USB 포트가 있고요. 참고로 USB-C 포트를 사용해서 게임 콘솔이나 안드로이드 기기도 연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타블렛 세팅과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해보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는 타블렛을 볼 때 크게 액정 화면과 펜촉 사이의 간격, 그리고 펜의 사용감을 중요하게 봐요. 먼저 화면 색상 재현율은 드로잉을 하던 다른 편집을 하던 모든 작업에 중요한 부분이죠. 기기마다 화면의 색상이 조금씩 다른 건 당연하지만 작업하면서 화면을 장시간 바라볼 때 색상이 너무 어둡지 않고 선명하게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캔버스 22인치 플러스 모델은 퀀텀닷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저도 이 퀀텀닷이 뭔지 찾아봤는데 뭐 스스로 빛을 내는 초미세 반도체 입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덕분에 140% sRGB 컬러 영역 그리고 1200:1의 명암비로 컬러를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준다고 해요. 아무래도 저는 항상 장시간 작업해서 눈이 많이 피로한 편인데 이 퀀텀닷 기술이 블루라이트도 차단해준다고 해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LG 모니터는 색감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휴이온 타블렛 색상이 더 편하고 깔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확한 패널 크기는 21.5인치로 해상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1920x1080이고요. 평소엔 상대적으로 작은 화면에 작업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된 액정 타블렛을 앞에 두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그 다음으로 유리 스크린과 펜촉 사이 간격을 볼게요. 액정 타블렛을 사용하면 화면의 유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펜촉과 커서 사이에 약간의 간격이 생기는데요. 이 캔버스 22인치 플러스의 IPS 스크린은 눈부심 방지 유리로 풀 라미네이션 됐다고 해요. 그래서 펜촉 사이 간격을 최소화했고 약간의 간격은 당연히 어쩔 수 없고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요. 그리고 178도 광시야각으로 타블렛을 어느 각도에서 보든 색상이 균일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액정의 질감은 보통 생각하는 완전 뽀득뽀득한 유리 느낌보단 살짝 매트한 질감이어서 그림 그릴 때 종이에 그리듯이 편안했어요. 마지막으로 타블렛 펜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외관은 보통 스타일러스 펜과 비슷한 형태인데 굵기도 적당하고 손가락이 닿는 부분엔 고무로 마감이 돼서 미끄럼 없이 그립감이 좋았어요. 무게는 정말 너무 가볍고요. 아, 이 정도 무게면 진짜 장시간 작업해도 손목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도 필요 없는 제품이고요. PW517 펜으로 압력감도가 8192레벨이라고 해요. 그래서 펜 피락과 기울기 반응도 충분히 좋았어요. 화면에 지연 없이 바로바로 인식되고 사용감도 부드럽고요.
아, 자꾸 너무 칭찬만 늘어났는데 저는 진짜 객관적으로 좋다고 느껴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휴이온 캔버스 플러스 타블렛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가 이 휴이온 액정 타블렛과 포토샵을 사용해서 직접 그림을 그려볼게요. 잠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시간 그림을 그렸을 때 사용감이 어떤지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휴이온 액정 타블렛으로 그린 첫 번째 그림을 완성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주로 아이패드만 사용하는데 처음으로 액정 타블렛을 사용해서 제대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또 다른 신세계더라고요. 물론 각 기기마다 장점이 다르지만 큰 화면에 스펙 좋고 가성비 좋은 액정 타블렛을 고민하고 계시면 이 휴이온 캔버스 플러스 타블렛을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 휴이온 타블렛도 자주 사용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